자, 랭크 감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돌과 그때 뭐예요? 있습니다. 뭐 멘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아 귀찮어. 그냥. 아 그렇죠. 예. 낙겜 극한 직업 홀스랑 방송하기 편. 네. 유병재 씨를 생각하며 오늘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해놨습니다. 요새 사실상 페이스북 스타하면은 뭐 이렇게 벗어서 노출로 뜨는 이런 뭐 여자 네임 그쪽이 아니거든요. 요새 페이스북 대세는 유병재. 바로 그 유병재 씨가 입고 있는 조끼랑 전혀 상관없는 오늘은 예, 네. 패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팬과 함께하는 랭크 감별단 먼저 오늘의 퀴즈. 자 오늘의 감별 대상은 헤카림입니다. 헤카림. 아, 헤카림 이거 그쵸, 헤카림은 말이죠. 사실은 티어 감별하기가 진짜 힘든 게 헤카림을 많이 한 사람과 많이 하지 않은 사람. 딱 그거야. 문 티가 나는데 많이 한 사람이면 이게 저 레벨 낮은 티어여도 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 범죄 챔프라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장인 범죄 챔프라 감별이 좀 쉽지가 않다. 자 일단 조합을 먼저 보면서 한번 초반 추리를 해보죠. 투표 한번 올려볼까요? 불가능한데요? 조합이 자 미드의 제드죠. 그리고 탑 블라디미르, 정글 헤카림, 루시안. 왼쪽은 좋아요. 왼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블리츠인데 잔나가 나왔고 블리츠의 잔나 끌어가라 이거죠. 그리고 라이즈가 탑라이즈, 미드 아리. 뭐 잔나 빼고는 뭐 마스터이 마스터이도 뭐 당당한 정글러 중에 하나니까요. 마이가 텔을 들었다고 뭐 무슨 플레다이아가 아니라는 소리라고 있는데 네. 마스터이는 사실 해보면 전멸이나 유치하들기보다는 텔 드는 게 제일 편해요. 네. 왜냐면 빗소리죠 저건. 네. 망했을 때 백도어라도 가야 되는 게 마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고 이제 갱킹 자체를 마이한테 효율적인 갱킹은 전멸로 가는 갱킹이 아니라 순간이동으로 늦게 합류해서 궁 쓰고 가는 갱킹이라 가지고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있고 아직까지 이제 블라디가 들어오진 않았고 블라디가 블라디가 말이죠. 네. 좋은 챔피언이에요. 좋죠? 예. 라인전이 조금 힘들다. 네, 근데 딴 게 좋은 게 더 많아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이지 블라디가 뭐 완전 고인은 아닙니다. 예. 블라디는 그리고 조금만 더 변화가 있으면 아마 잠깐 그러니까 대세는 못 돼도 잠깐 반짝은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챔피언이고. 네. 그다음에 그 라이즈 저만은 블라디가 상대니까라고 해석을 하셔야죠. 아리는 뭐 요즘에 좀 LCS를 통해서 해외에서부터 핫한 미드 챔프라 프로겐. 아리의 제드는 뭐 초반에 제드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손싸움으로 되면서 제드가 꽤 할만해지는. 제드가 참 라인전도 좋고 한타 때도 좋고 참 좋은 챔피언이에요. 어렵 그러니까 숙련도가 좀 힘들다. 한타 때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편이라서 그렇죠. 그게 문제죠. 다대가 했을 때, 다대 페이커가 했을 때는 무시무시하지만 레지날드가 했을 때는 또 빅재미를 주는 뭐 이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원래 레지날드 안 가도 갱맘도 벽을 못 넘었는데 뭐. 잔나는 사실 이제 라인전 상황에서 블리츠가 끌고 갔을 때 좀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깡딜 챔피언인 트리스탄하고 궁합이 잘 맞죠. 좀 순간 맞아지면서 루시안이 딱 스킬샷 들어올 때 딜교를 해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전나가 내가 이속을 줄게 무빙으로 그랩을 피해 이게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실드 좋고 점프 앞점 여기 조금 뭐죠 딜을 넣겠다는 생각. 근데 탈진 미니언 라인은 유리하긴 한데 네 탈진 좋아요. 전멸 굳이 아이고 여기서 죽어줬네요. 뛰고 딜 전멸 살았어요. 컨트롤 좋습니다. 스펠 다 쓰고 네. 아꼈으면 죽었죠. 네,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잘 썼다고 봅니다. 자 헤카림 밀어내고 점화까지 걸고 맞아요. 전멸. 헤카림 잘해요. 어? 그렇죠. 거리 계산 좋고 트리스타나 전라인이 다 힘드네요. 라이트 빼고 블라디는 뭐 어쨌든 뭐 저런 거를 감안하고 사실은 네, 선택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홀챔스랑 다른 점 뭐냐면 서포터들이 탈진을 걸어주는 타이밍이 저희 저 홀챔스도 훨씬 좋아요. 저건 홀챔스 비스무리한데요. 트리거 이건
큰 방심을 했네요. 슬로우 걸어주고 밀었으니까 그냥. 네. 빠른 점멸 좋았고요. 라이즈 매드인데 굳이 어차피 자기 직갈 타이밍이니까 서로 그 생각이야. 내가 직갈 타이밍이니까는 상대 피 좀 더 뺀 다음에 나가야 직갈이지. 하지만 헤카림이 어쨌든 탑을 가서 미드 와서 한번 킬 하나 줬고요. 탑 가서 라인 확실하게 풀어줬죠. 네, 헤카림의 갱킹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아, 그리고 핑화를 샀어요. 기환을 했는데 좋습니다. 헤카림이 핑화를 샀다고요? 핑화의 와드를 샀어요. 아, 이건 골드 이상입니다. 실버에서는 저런 짓 안 해요. 네. 골드에서도 잘 안 하는데 실버에서 만약에 헤카림이 핑화를 샀다 그럼 곧 골드 갈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네. 네. 헤카림도 사실 핑하보다는 템 욕심 나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럼 헤카림이 템 뽑기가 힘들어서 템 나왔을 때 캐리력은 뭐 네, 상급이라 가지고요. 맞아요. 헤카림이 다시 한번 이거는 밀어줘. 이거 잡. 헤카림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 갱 타이밍이. 근데 이게 뭐 헤카림 갱 타이밍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와딩을 하네. 애들이 왠지 아세요? 헤카림 갈 때 와드가 하나도 없어요. 자 떴고 그거를 그래브로 그렇죠. 야 블리츠가 잘하네. 저, 바이, 자 일단 마스터이 마스터이가 와서 이거 갱승에 가는 냄새가 어 루션 이거 루 잡고 잡고 빠질 수 있다는 판단 빠질 수 있네요. 야 역시 좋은데 이거 마스터이 마스터이 양념만 쳐놓고 양념만 쳐놓고 이거 다이브하다가 죽는 그림 딸피를 아~ 참을 수 없는 그래도 킬 하나 했어요. 네. 손해죠. 스택 쌓았으니 1위 성광 스택 쌓았으니 네 실버의 냄새가 묻진 나는데요. 그러니까 실버라기보다는 제드랑아리랑 실력차가 나거든요. 와드만 봐도. 아 헤카림의 갱노트가 지금 이제 아니 와드를 안 하고 자 들어갔다가 빠져주고 긁어주면서 점화 뽑고요. 그러니까 헤카림이 분명히 타이밍 좋게 잘 들어오는 것 와드 보이고 또 있긴 있는데 와딩이 아예 안 돼 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저거를. 제드는 자기가 유리한데 지금 양옆을 다 방아놓고 헤카림이 핑화까지 해놨잖아요 미드를. 이게 원래 유리할 때 와드를 많이 받고요 불리할 때 와드를 안 받습니다. 그건 맞아. 네. 아시잖아요. 템 살 돈도 부족한데 와드를 어떻게 사요. 약간 여자들이랑 비슷해요. 있는 여자는 잘 안 끌어모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와드를 그냥 원래는 돈이 없을 때 더 끌어모아가지고 박아야 되는데 있는 사람이 하고 보통 없는 사람이 안 하죠. 야 이거 어. 지금 블리츠가 어 좋았어요. 블리츠 예, 블리츠가 스킬이 잘 참네요. 그리고 트타도 그랩이 오면은 그랩이 발동한 순간 점프하면 그랩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거든요. 어. 조금만 빨리 하면 끌려와요. 날아가다 끌려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스킬이 아니라가지고 예. 근데 그랩 한 정도 별로 이거는 뭐 유리하니까 이제 막 던져도 무조건 현재 넘어가. 와 이거는 잔나 서포트 시기 때문에 사실은 트리스타나가 어떻게 하기 좀 힘든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일 의문인 건 그리고 헤카림을 보냈는데 아케이드를 안 쓰고 있다는 게 의문이거든요. 웬만한 헤카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케이드를 써서 즐겨낼 수 있는 기회지만 예, 미니언도 많고. 그러니까 헤카림 갱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상대가 못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와딩이나 이런 부분을 한타 들어와서 헤카림이 궁통해가지고 어그로 빼는 걸 얼마나 잘하나 이거 보면 좀 더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어이구 야 CS가 이러면은 뭐 쭉쭉 벌어지죠. 아파요 아파요. 어? 탈진 걸고 때리고 근데 이거 딜이 살짝 예 네, 탈진 때문에 딜이 살짝 바로 잡히고 예 둘 잡히고 좀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 들어왔죠 방금은? 홀챔스의 냄새가 무신 나는데요? 자 헤카림 가는데 마이가 그거 파악했고 아리도 눈치 보고 있고 어? 아이고 어? 어? 한 대 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한 대 더 마스터에 와서 죽어주는 마이, 어 헤카림 공포 있을텐데 공 그렇죠 공포 근데 마이 아직 알파를 아껴서 그렇죠 아껴서 이야 한방 따다 그렇지 오 마이 잘한다
마이가 알파를 아껴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궁이 약간 예 급했죠 헤카림이 이거는. 아 또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어 명상 타이밍 엄청 좋았거든요. 마스는 엄청 잘해요. 와 들어서 자꾸 빠지겠다. 하지만 스킬을 하나도 못 맞춰서. 시도는 좋았어. 저 이해는 가요. 아리가 스킬을 쓸 타이밍이니까 들어가서 잡고 나는 빠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저럴 수 있어. 아이고. 아니 뭐 집 한번 갔다 오면 피가. 저걸로 또 다이브해서 이득? 이동식 우물이라도 만들고 싶겠는데? 카오스가 그립지 이럴 때. 에. 애교 좀 써주지. 부엉이 안 다냐? 아이고. 어 점프 없으니까 나가면 안 되는데? 어 그냥 잔나 죽여도 되고 이거는 뒤에 헤카림 있으니까. 마스터이와 헤카림의 싸움! 마스터이 가로 잡고! 그래비 피했어요 와이가. 명상! 알파 타이밍 좋고 명상 타이밍! 좋고! 우와! 마스터이 가드캐리 한다! 어이구 이거 마스터이 이 정도 하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야 이거는 마스터이 장인인데요? 우와 이 마스터이 진짜 잘한다. 좋았어요. 와 스킬 쓰고 명상 타이밍도 정말 칼 같고.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와 제가 봤을 땐 마이가 던지고 헤카림 팀이 이깁니다. 그리고 헤카림이 감별을 의뢰했고요. 저번에는 진 경기도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 그때 그 의문이긴 해요. 그때 그 노스레시였나? 네 CD파입니다. 약간 본인이 의뢰했다기보다는 나이스 게임 팀에서 억지로 선정한 느낌? 아 난이도가 점점 있어요. 마이 요우무 떴습니다. 이게 랭크 감별단이 어려운 게 뭐냐면 중간중간 섞여있는 그 관광객들.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직접 이렇게 장면을 돌려보거나 포인트를 볼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거 아닌 것 자체가 일종의 난이도죠 하나에. 믿음은 서로 킬각 나니까 이제 정글러들이 봐줘야 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헤카림이 어떤 아 이제는 레벨이 9레벨. 헤카림 궁 잘 쐬겠는데요? 어? 들어가면서 역주행? 그래도 죽죠. 벽을 넘는 궁으로 살아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방금은. 아이고 궁 하지마 명상. 잡았다 그래도 이거. 우와! 제드가 약하네. 좋은 포시자를 가서 헤카림 때문에 터졌는데 이거를. 그래도 라이즈 잡히죠. 이 뿅 같이 죽자. 아 라이즈 살았네요. 이거는 뭐 마스터이 보는 재미인데. 마스터이 이러면 지금 7킬이라서. 그래요? 난 트리스타나 보는 재미인데. 저 트리스타 나랑 비슷해. 저 팀이 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서폿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이동기가 있으니 블리츠 상들 앞으로 가도 돼. 그게 아니라 그냥 CS라도 먹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서폿이 이렇게 뒤에 있으면 미치는 거거든요 사실. 서폿이 원딜보다 뒤에 있으면 원딜은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항상 잔나가 뒤에 있거든요. 끌려가기 싫어서. 제가 그 유명한 시브롤 탱탱 브롤이 바로 그 피들스틱이 나보다 뒤에 있어서 생긴 거죠. 자꾸 뒷걸음질을 쳐요. CS도 못 먹게. 이거 게임이 마이가 던지지 않아서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항상 서포터는 원딜하고 같은 라인의 살짝 앞에 이렇게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네, 상황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무조건 옆에 같은 라인에 살짝 앞에 있어라. 그래 CS 먹을 수 있게 원딜 해줘야 된다. 이게 서포터의 사실 기본이죠. 이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지금처럼 이제 완전히 상상에 갈리면 아이고 와허. 아이고 와허. 아이고 와허. 아이고 와허.
헷갈림. 오호. 전멸 궁으로 마무리. 마이가 이러면 텔로 보스로 오겠죠? 아 그냥 이기네요? 그냥 이겼네요 이거를? 자 이번에 잔나 그렇죠. 루션이 뭔 짓을 했길래 이걸 졌지? 뜨면 그렇죠. 아니 이거를 이게 지금 바텀이 망한 듯 하면서 트리스타라가 5킬을 먹었어요. 아까 방금 먹은 킬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네. 왜? 자 라인전이 끝나고 나면 말이죠. 블리츠보다 잔나가 기여도가 좀 높을 수 있어요. 라인전이 끝나고 나면 말이죠. 오! 잘 뛰었어요. 마스터 E가 저 스킨이 뭐지? 인간사냥꾼인가? 저 광선검 들고 있는 저게 뭐더라? 일러는 진짜 이상하거든요. 선택받은 마인가요? 예. 선택받은 마인. 약간 멋지. 이건 아리가 좀 모르겠네요. 아 표창을 하나도 못 맞추네 제드가. 표창 맞췄으면 터지면서 죽었을 텐데. 오 이거 좋다. 아 블리츠. 이거 좋아요. 아 이거는 굿. 아 라이 잔나가. 아 오. 아 이거 절대 실버 아니에요. 아니 헤카림이 올렸어요 그리고. 아 이거 절대 실버 아니고. 이거 지금 상황에서 서포터가 여기까지 와준다는 건 실버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되게 고티어에 높은 티어입니다. 높은 티어에 터진 게임? 예. 근데 제드 플레이를 제드 아리의 플레이를 봐서는 와. 아 이거 전환 플랫급. 야 말뚝딜. 아 이거 보니까 실버 같은데. 저거는 루시안이 쓰면서 스킬쿨 한번 더 돌았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쫄았어. 왜냐면 말뚝딜에는 스타가 세거든요. 공 실드 공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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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카림이 절대 헤카림 하는 게 고티어 아닙니까? 지금 점점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은 아까 갱킹은 결국 상대가 못해서 된 거다라는 게 계속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고티어에 헤카림 해본 뒤에 마이 아예 이렇게 못 보겠다 그냥 다 죽고 걸려가고 잔나가 실드 뿅 흔들었어요. 아 아리는 진짜 이 맛이지. 잔나를 갑자기 노리지만 띄워주고 딜 빠바박박박. 아리도 그렇게 딜이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닌 듯. 제도가 뭐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 없으니까 그냥 저런 플레이 되고.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17분에 일단은 CS가 탑이 100개잖아요 일단 확실한 건요 실버에서 라인이 봇 터렛이 깨지지 않았는데 잔나가 저렇게 막 돌아다닌다는 없습니다. 혼자서 솔룡하는 트리스타나는 뭐죠? 아리를 부르는데 이거 마이 오니까 뭐 이거는 이것도 이거 실버 아니에요. 내가 때려주면 우리 동료가 오고 있다는지 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무슨 실버 아니에요? 아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실버 저렇게 혼자서 때리면서 실버 쓰레기밖에 없나 무슨 말하는 게. 홀챔스 좀 봐봐. 아 진짜 그런 애들을 만난 거지 실버가 다 그렇진 않다고. 뭔 소리야 맨날 만나. 와 네가 좀 보라고. 야, 형 방송 좀 가끔 좀 봐봐. 장난 아니야. 못 봤어. 아까 대박 있었어. 대박 게임 있어. 아. 유튜브에 확인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박 어떤 게임 있었냐면 내가 암호모를 했어요. 네. 엄청 다 터뜨렸어. 어? 이거 메카니 궁 쓰는 게 이렇게 성급하게 막 쓰고 둘이서 그냥 예, 이대로 농락을 당하잖아요. 그러네요. 현 나와서 뿅. 슬로우. 띄우는 건 실패했지만 잡히고 잔나가 킬. 암호물을 해서 게임이 터졌어. 응. 근데 갑자기 우리 편에 있는 레오나가 어 누가 방송한대 친구가 이제 방송을 보다 기침을 해준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관중들이 어, 나 방송 탔나? 막 이러면서 몇 명이나 보지? 이러면서
갑자기 막 던지고 막 놀고 막 이러는 거야. 그 걔네가 이상한 거지 실버 티어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 잘 들어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멘탈한테 나갔어요. 그래서 항복을 아무리 항복을 또 안 눌러. 그래서 제가 탈주를 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안 해. 그래서 탈주를 했어요. 야 잤나. 전화가 잠깐 왔어서 전화 통화 좀 하고 그리고 담배 한 대 피고 한숨 돌리고 딱 왔어요. 네. 애들은 뭐 리포당해요 정지당해요 정지당하면 안 하면 되지 그동안에 막 이러면서 했어. 다시 서치를 딱 눌렀습니다. 게임이 안 끝났어. 다시 들어갔어요. 또 말뚝질 또 말뚝질. 잠깐만 이거 보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점프 아 미니언 아... 아... 네,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한 20초 뒤에 이겼어요. 그럴 수 있지. 그거는 내 동네에서도 그래요. 여기는 비일비재하다고. 골드에서도 그렇고 플랫에서도 그렇고. 그래 그럼 골드나 플랫이나 실버나 똑같아? 똑같지 않죠.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낫겠다. 그리고 야 근데 바로... 잘하긴 잘한 잡고? 라이즈가? 만화가 없네. 만화가 없어 라이즈. 만화가 없는데 왜 전멸을 써? 뿅뿅뿅. 만화가 없는데? 마이가 잘하긴 했는데 방금은 오히려 이런 건 안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거 골드예요. 잘하긴 하는데 잘 컸을 때 주체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플랫도 그래. 아 그래? 어. 내가 플랫 못 가봐서 그래. 내 꼬라지를 봐. 내가 플랫 못 가봐서 그렇다고. 사실 골드 3까지밖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뭐 경험이 있어야지 뭘 이해를 하지. 플랫이 뭐. 모르지. 나 골드 2부터는 모른다고. 아 이게 뭐 저희 동네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플랫 같아요. 저는 골드 아니면 플랫 좀 플랫 바닥 정도. 실버는 아닙니다. 일단 실버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하나는 잔나예요. 잔나는 어쨌든 기본기가 좀 돼있는. 실버에는 왜 저런 서폿이 없냐면 서폿하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폿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와드 해주고 미드도 가주고 봇도 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맵을 오히려 봐주는 서포터 쪽이 그렇죠. 서폿은 실버의 서폿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까 트리 뒤에 있다고 그렇게 까셨잖아요. 아 그거는 트리를 못 믿은 거예요. 저 트리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저는 아까 예, 말을 아꼈었죠. 트리를 그냥 못 믿은 겁니다 보니까. 쟤를 위해서 내가 있어요, 죽어주느니 조냐 있어요. 마스터이가 다 정리하는 그림. 잘 컸을 때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트리드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게임을. 전 약간 랭감단의 법칙이라 그래야 될까? 보이는 것보다 약간 높게 잡든가 보이는 것보다 더 낮게 잡는 거. 그러니까 상향이면 상향이고 하향이면 하향을 할 것 같은데 전 이건 좀 상향 쪽으로. 저는 잘해 보여요 일단. 제가 만나는 솔랭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거보다 잘하는 것 같다? 네. 잘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훨씬 잘해요. 오! 아 저기까지밖에 안 끌려가네. 안 끌려가네. 그러니까 그래비 반작이 너무 구려. 랭감난 실험실. 아이, 끝까지 끌려가야지. 그러니까 제드도 손은 안 되는데 템트리는 좋아 보이거든요? 중음포 진짜 먼저 간 거 아리 상대로? 그치, 기본기가 어느 정도 좀 있어. 이게 실버에 있는 제드는요 거의 무조건 야몽 먼저 가거나 중음포 진짜 잘 안 가요. 헤카리는 팀이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 얼건을 갖고 팀이 불리한데 얼건 간 거는 옳은 판단이죠. 불리할 때 공템 어우
아직 몰라요, 이속차 있겠네. 아, 잤나가. 근데 좀 끌려. 아, 아 허무해. 공 뺐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 이러면. 잤나 공은 사람 하나 살인데 쓰면은 완전 이득이죠. 오. 오, 시간 잘 끌었다. 왜? 근데 왜? 시간 잘 끌고. 라디가 뒤를 얼마나 넣냐가 관건. 마스터이. 라이즈가 라이즈가 쌌네요. 잘 끌. 잔나가 엄청 잘했네. 네. 잔나가 타이밍이 약간 어긋나긴 했는데. 조금만 늦게 들어왔어도. 어? 그림자를 저렇게 뻗어놓으면 트리가 점프를 뛰거나 밀면은 제드가 뭘로 붙지? 스테이스한테? 근데 트리가 그냥 서서 때리네? 타겟팅 갈렸죠? 이거 때리다 저거 때리다. 아, 잔나를 봤을 땐 플레 같은데. 나머지를 봤을 땐 실버 같기도 하고. 재밌는 게임이네요. 지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라기 표현보다는 주고주고죠? 싸거니. 그런 거니? 싸거니. 잘 보고 배우게. 오. 마이 16킬. 투기관차 마스터예요. 마이 수은장식. 아, 이거 플레! 처치했습니다. 이거 플레! 실버는 수은장식 진짜 안 갑니다. 왜냐? 잘 못 쓰거든. 만약에 뭐, 걸렸어. 거의 다 플랫됐어요. 아차! 이렇게 쓰는 거야. 칼순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마이가 단순히 운이 좋아가지고 잘 풀린 게 아니라 잘해 보이고요. 다른 팀원보다. 그리고 수은장식기는 진짜 안 가거든요. 정말입니다. 정말 수은장식기 안 가요. 실버 브론즈 구간에서 가장 인기 없는. 어, 뒤에 있는 블리츠가 많았어요. 아, 헤카리 밀어놓고구나. 헤카리 모양 완전 빠졌어. 야, 마이 대 제드 1대1. 마이가 이겨요? 마이가 이겨요. 어... 순장식 뛰는데 붙은 제드 잘못이죠, 이거는. 와. 헤카림이 신청하고 헤카림의 망한 경기를 일부러 골라왔나? 피디가? 그러니까 저런 공이 절대 좋은 공이 아니거든요, 헤카림 공은? 2로 들이붙어가지고 싸우다가 궁으로 빠지면서 공포 벌고 어그로 빼는 궁의 무적이동을 활용해서 그런 게 좋은 궁인데 헤카림은 잘 못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건 플레 구간이 맞습니다. 이거는 높은 티어가 맞아요. 들어. 우와! 잡았다. 파란 팀의 풀탑이 자, 한 번 더. 주주주. 아. 한 번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이거를. 오, 궁을 다 맞췄어. 하나 더 잡아. 잡아 죽겠다. 아, 잡는 게 아니네. 그렇지. 트리가 좀 이상해. 귀드. 트리 맞니? 트리 가라 그랬잖아요. 어, 향로 같네, 잔나. 잔나가 향로. 이거는 잔나를 굉장히 많이 한. 아, 근데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헤카림의 티어잖아요, 결론은. 아까 그러니까 헤카림의 티어가 헤카림만 봐서는 헤카림이 티어가 높은데 나 헤카림 잘 안 해봤는데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요. 헤카림 티어만 보면 지금 뭐 실버 브론즈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킬 자체를 잘 못 쓰는데. 야, 라이즈 말뚝띠 보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헤카림한테 좀 선적인 잔나가 굉장히 까다롭네요. 확 달라들어야 되는데 그걸로 한번 띄우고 뭐 궁으로 밀치고 뭐 이런 것만 해도 맵의 핑화가 일단은 두 개죠? 세 개. 하나, 두, 아까 두 개, 한 개 해서 세 개. 네. 그리고 지금 미드가 지금 타이밍에 와드를 들고 있고요. 잔나는 시야석에 핑화를 들고 있죠. 아, 이거는 플레이가 맞아요. 이 타이밍에 29분 30분에 미드는 와드를 절대 들지 않습니다. 시청자들 인정? 나도 야삭까지 요새 형이 말하는 거 보면은 시청자들 뭐라... 인정합니까? 인정하잖아요. 거봐, 인정한다니까. 어렸을 때 그 뼛속까지 어떤 뭐 민족 감정이 생긴 뭐 그런 느낌. 아니 이거는 실제 인정하잖아요. 이 타이밍에 미드는 와드를 들지 않아요. 마이가 아 마이 때문에 이거는 세타가 프리디를 엄청 넣었다. 아, 트리 말뚝들이 되게 좋아한다. 어? 어? 딜로 도망가면 됐을 거. 아, 나 트리가 제일 웃겨. 말뚝딜 넣는데 딜이 안 박히냐 왜? 나위를 안 갔구나. 어? 플러디 건물을 못 물죠? 타는 저거는 진짜 무슨 그냥 말뚝 말뚝 딜 말고 지코 아니야? 아니 지코 아니야 이거? 아유 형님 정말 멋진 앞점프였습니다. 지코하고 저거 인간젤리 아니에요? 마이랑 듀오 아니야 마이랑 듀오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지리스타나 아니야? 도인비가 마이 정글 같고 아 형님 제가 하나를 더 죽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의 앞점프를 제가 못 살렸습니다. 아, 저 트리스타는 심각한데. 아. 루시안도 잘하시는 건 아닌데 트리가 워낙 눈에 띄게 못하시니까 아 이거 무뎌죠? 제가 트리스탄 할 때 앞점프 하는 거는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가렌하고 비포를 많이 하다 보면 싸울 때 W를 눌러요. 그래서 아, 진짜 누르는 순간 앞쪽 아 이게 뭐야 이랬대. 어 트리 이걸로 액티브 누르는 느낌으로 예 네, 이게 습관적으로 미스포춘도 그냥 공속 발라주고 치감 생긴 W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레는 방패가 있고 아 그리고 스카너 스카너를 많이 하면 그것도 W 아니 그럼 그 느낌으로 Q를 쓰면 되잖아요. 티타는 나도 모르게 그냥 딱 눌러지는 거야. 그 그럼 Q는 안 쓰지 정작. Q는 무조건 쓰죠. Q3마요 저는. 무조건 Q3마입니다. 2로 견제하려다가 죽어서 Q는 괜찮아요. Q는 어차피 인피 다음에 열정의 검까지만 나와도 효율이 확 좋아져서 Q3마 합니다. 2선마가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하는 사람들 얘기고 2선마만 자꾸 평 2를 쓰고 싶은 거야. 평이 쓰려다 미니언한테 다 와서 터지고 손해보고 손해 엄청 봐. 아 근데 처음에 그냥 얘기한 것처럼 마이가 흥하다 마이가 던지면서 점점 헤카림 쪽이 유리해지네요. 그게 스펙인가? 아 이거 어렵다. 이거 트리스타나 보면은 이건 진짜 와 방금 전에도 이거 직선으로 갔잖아요. 굳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맞긴 했지만 잘했으면 아리를 옆으로 피했지. 옆으로 피하면서 매혹을 넣고 잡았겠죠. 베이커라면 뭐 두 명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할 수도 있어도 베이커가 아니라 폰이라면
실버보다는 확실히 좀 잘하고 크리스타나는 뭐 저랑 거의 비슷한 수준. 이건 저보다 아래? 저랑 같은 마인드이긴 해요. 근데 저랑 다른 거는 저렇게 말뚝딜을 하려면 라위가 필수인데 좋냐? 제카님이 이렇게 맞아주다가 전면 아리가 그래도 잘 버티긴 했는데 이거 트타가 완전히 꿀인데 이럴 때가 제드가 불었네. 아이가 러시아 때리겠다고 그냥 암모밍 해가지고 이거는 아 이거는 제드가 어? 그 그림자야 그림자. 어, 제드가 트타를 잘 물었네. 아 트타가 말뚝딜을 하려면 그니까 지금 게임이 원딜 차이가 아니라 그냥 원딜 데미지는 느낌? 루션이 원 더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애초에 알이 물린 게 알이 잘못이기도 하고. 뭐 시청자 나보다 못 트타가 나보다 못한대잖아요. 저는 일단 탑승의 기본 마인드가 돼 있거든요. 원딜 할 때는 아 녹네 이게 이렇게 역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역전이 나오네. 마스터니까 잘 그거 마스터니까 던져서 이게 전형적인 제가 근데 안 끝내? 10초가 넘게 있는데 왜 쟤는 집에 가고 얘는 밀어? 실버다. 뭐야? 실버다. 끝낸다. 뭐야? 더 즐기고 싶었나 보지 뭐. 추천 타임 때문에 이럴 때 한마디 하죠. 누군가는 밀자라고 한 거 누군가는 안 했잖아요. 그럼 집에 간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득 봤을 때 좀 빼. 본 건 있어가지고 그랬죠. 지금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저거. 결국은 마스터가 게임을 터뜨리네요. 마스터이 때문에 아리도 죽나요? 아 잔나는 잘하는데 그래서 주요 스킬을 다 빼놓으니까 정비하고 온 걸 막을 힘이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 블라디 쪽이 크다 보니까는 마이가 좀 힘이 쫙 빠졌죠. 그 마이가 자꾸 선진입을 하게 되는 아니면 아리가 얻어 터지고 가거나 조합 자체가 그래요 지금은. 탱커가 없다 보니까 이럴 때 뭐 문도라든지 뭐 이런 애들 하나 있으면 지금 이니셜은 사실 라이즈가 탱탱을 더 간다면 라이즈가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 와 블라디 진짜 재밌겠다. 블라디 5코어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이제 좀 슬슬 감이 오시면은 예, 투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투표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게 골드냐 브론즈냐 실버냐. 오빠 원딜이 트타 원딜 차이가 아니라 루시언 보세요. 트타랑 루시언이랑 비슷한데 아니죠. 다른 게 뭐냐면 둘 다 어떤 탑승의 마인드예요. 원딜을 잘하는 애들이 아니야. 탑승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루시아는 그냥 부담없이 앞에서 잘해주니까 부담없이 그냥 공만 쓰는 거예요. 뭐 딜을 넣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죽지만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니야 안 그래요. 루시아 하는 거 보세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아니야. 몸이 안 따라주는 거 아니야, 뿐이라고 아니야 마음 자체가 그 마음이 아니야. 잘 보면은 네? 저 상황에서도 자기가 주인공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럴 수 있어. 테타도 그렇고 루시안도 그렇고 저런 마스터이를 제가 잘 아는 게 뭐냐면요 제가 판테온 할 때 저래요. 혼자 다 터뜨려놓고 한 두세 번 던진 다음에 게임 치명적인 네. 18킬 3데스 16어시 패배 뭐라고 그 3데스가 거의 30데스에 가까운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딜 그래프 보면서 나는 다 했는데 이래도 못 이기면 어떡하냐 노답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시청자는 인정 이러면서 형 편 들어주고 시청자들이 제일 나빠. 왜냐면 자기들도 그러거든. 니들이 제일 나빠 이것들아. 어 트리
아, 제드는 잡았지만 이쪽에서 마이를 마크를 해주면서 블라디가 폐왕이지. 워머까지는 지금 블라디가 고인은 아니니까 잘 크면 무슨 잘 크기 어렵다 뭐 이런 건 이런 느낌인데 크면 왜 이거를 신청했을까요? 자기 잘했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 포인트가 계속 좀 궁금했었는데 아, 왜냐면은 이겼을 때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자기도 깜짝 놀랄걸? 그렇죠. 어? 내가 잘못 보냈나 경기를?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은 내가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사진이나 비디오로 딱 찍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도 셀카 말고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거 못 봐요. 그런 거죠. 아 어렵네. 본능으로 갑시다. 저는 본능으로 실버 갑니다. 플레 전형적인 보니까 실버 아니면 골드인데 저도 사실은 판테온으로 골드에 가 있었잖아요. 네. 아까 나는 내가 너무 플레를 멸시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거꾸로. 저는 실버면 실버. 아 일단은 투표 마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에 계신 아프리카로 채팅하시는 네. 분들은 이제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하겠습니다. 저는 실버 2 실버 2 네 저는 잔나 운이 팀 운이 없는 장인 마이 캐리병 걸린 충 그 둘과 상관없이 해서 골드 2 가겠습니다. 골드 2 네. 저 마사이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다 먼딜만 아니었어도 마이가 안 던졌으면 이겼어요. 네. 유리하게 끌고 간 것도 마이 때문인데 결국 역전 나간 것도 마이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 실력 투표는 일단 골드 쪽이 많네요. 골드가 가장 많고 실버 그 다음에 플레 브론즈 다이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스 실버 2 빗돌 골드 2 과연 결과는 어디일까요? 유키피디아님입니다. 유키피디아 골드 2 골드 클래스 정확하구만. 딱 그게 함정 카드였어. 잔나랑 이거 한번 찾아봐가지고 잔나 쪽 그 잔나로 넘어가서 전적 보고 이러면은 아마 잔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생이 구린 챔프를 하고 있는 장인의 숙명.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판테온을 제일 높이 올라가서 골드 3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마사이가 딱 그 내 모습이야. 마사이만 엄청 했을 거야 저분. 혼자 다 막 한 다음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자기가 던지고 한 다음에 이제 딜 그립 보면서 아 노답들 이러고 있어. 뻔해. 근데 뭐 KDA 봐서는 내가 다 했다는 느낌 들긴 드니까 사실 네. 잘하기도 잘한 지금 골드 4인데 이 경기 했을 때는 골드 2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했을 때는 네. 네. 아. 헤카림은 골드 4가 된 거 골드 4가 될 것 같아요. 헤카림은 좀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헤카림 말고 딴 거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헤카림 워낙 어려운 챔피언이라 가지고요. 헤카림이 사실 뭐 이번에 가시웨트 나오면서 또 꿀이다라는 얘기가 좀 돌다가 네. 가시웨트가 또 쏙 들어갔어요. 가시웨트 자체가 별로다라는 결론이 나버렸죠. 헤카림 몬스트래요. 아 헤카림은 좀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뻔한 챔프 거니까 제드처럼 보고도 못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해가지고 궁을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챔프이기 때문에 계속 헤카림 직접 하시는 것보다 헤카림 잘하는 사람 거 몇 판만 보시면 감이 확 올 거예요. 헤카림 한 140판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잘한...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러는 거구나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잔나 다이아 5 아 이것 봐 잔나는 올라갈 사람이었구나 에. 어쩐지 다르더라 에. 아 트타는? 트타 지금 골드5나 실버 안 돼 있니? 어? 트타는요 여러분 트타 지금 봐야 되는데
보이신 분들 지금 골드 2. 근데, 뭐 근데 왜냐면 원딜 주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원딜이 주포지션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원딜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스위타라가 여러분보다 티어 높아요. 당군이 좋아하는 멘트거든. 저희 그럼 잠시 쉬었다가 랭크와 멸단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